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심판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두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명령과 동일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영혼의 서원을 하나님에게 드린 요나는 더 이상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명령은 니느웨를 쳐서 against it 외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니느웨를 향하여 unto it 외치라는 것입니다. 쳐서 외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향하여 외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쳐서 외치는 것은 은혜가 없는 무자비한 심판이고 향하여 외치는 것은 회개하며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고난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를 전파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죄에 합당한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자비 없는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은혜의 해를 전하는 복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기쁜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장을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서운 심판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충분히 넉넉히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소개할 때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인데 한 바퀴 도는데 3일 걸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일이면 얼마나 될까요? 약 60마일이라고 하는데 9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도시로 본다면 매우 큰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건축했고 잔인하고 사악한 것으로 유명한 아수르인의 중심지였습니다. 탈취와 약탈과 피흘림으로 점철된 니느웨는 후에 메대와 바벨론의 갈대아군에 의해서 BC 612년에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말할 때 매우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큰 성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에게 큰 성읍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엘로힘, 여기서 엘로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대는 말투였을 것입니다.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멸망하여야 마땅한 도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쓰레기만도 못한 니느웨를 아껴보시니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아이들을 매우 아껴보셨습니다. 여기서 엘로힘을 신들이라고 해석한다면 니느웨는 과거 니므롯으로부터 내려온 신들의 고향일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 아술, 아술의 주신, 아슈타르, 전쟁과 사랑의 신, 니누로다, 사냥과 농경의 신, 나비, 지혜와 문필의 신, 아다드, 생명과 파괴의 신과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세상 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큰 성읍이라는 뜻으로 요나가 니느웨 성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권력자, 통치자들이므로 통치자들에게 큰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니느웨를 대단한 성읍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위용과 크기나 규모로 봐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매우 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 작은 마을 출신인 유나에게 니느웨는 엄청난 성읍이며 아수르의 공격을 자주 받는 이스라엘 사람인 유나에게는 니느웨가 매우 두렵고 그리고 꺼려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 길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루 길을 걸어다니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견고한 성읍과 막강한 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로 유명하며 자비를 모르고 교만했던 아수르의 도성에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의 외침, 즉 요나의 외침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반향을 불러왔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멸망하리라고 외치는 일개의 힘없고 작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외침에 그 악하고 무자비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겸손해졌다고 요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나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니느웨의 멸망을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후에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여기며 목숨을 다해 목청을 높여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직격탄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요나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의 선포에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하며 금식하여 겸손해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어쩌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잡혀 자신이 죽어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시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예언하셨고 요나의 표적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라면 죽어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니느웨 성에 계셨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는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니느웨를 쳐서 심판과 니느웨를 향하여 은혜의 반전 드라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모든 세대의 반전 드라마를 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받아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 심판받아 지옥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